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많은 저에게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후배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 기민 여러분, 절기상으로 올해가 수분이 되어서인지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하신 몸으로 국가안보대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지하당 간첩조직인 왕제산의 핵심 간부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간첩단의 서울 지역책은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총책 두 명은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돼서 우리 정부가 주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군사 기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고 유사시에는 군부대와 주요 시설을 폭파하라는 지령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간첩이 깊이 뿌리 내리고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종북 세력이라는 기생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종북 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계는 물론 군 내부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간첩들은 이러한 종북 세력에 기생하여 가는 곳마다 과격한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되어서 5천만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일반 대기로 구속된 피의자가 협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구두 경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교조는 참으로 참교육으로 위장한 채 4대강 건설 반대, 대한민국 근현대사 왜곡,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에 앞장서면서 학생들에게 반미, 반정부 의식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적단체의 해산과 활동금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가보안법 개정안도 정쟁의 발목이 잡혀서 지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에 총선 대선을 기하여 종북 세력과 여기에 기생하고 있는 간첩들의 암약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후에 보니 3만 명의 동독 간첩이 서독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월남도 패망 직전에는 5만여 월맹 간첩이 월남의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7 포럼은 장세율 박사님의 북한의 실상과 종북 세력의 척결, 김진 위원님의 대한민국 가치와 한반도 통일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바쁜 중에도 오늘 강의에 임해주신 두 분 강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